저기 엄마 팔다리가 혹시 다리 쪽에 혈관이 좀 돌아? 좀안 돌지? 예전에 좀안 좋아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걷는 운동을 주말에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 풀어주려고. 왜냐면 엄마가 한 번씩 근육이 멈춰. 예, 맞아요. 지금 내가 받을 때는 그래. 그래서 이게 좀그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아프려고 주말에 운동도 좀 걷는 걸좀 많이 하고 근데 있어요. 엄마 쏘가지 좀 버리고 살아라. 그래요? 엄마는 예. 보기보다 굉장히 속이 예. 좀, 이좀 담고 있지. 이렇게 좀 많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 마음에 때문에. 마음을 잘안 열어. 그래요? 그리고 예. 엄마 속을 조금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아. 엄마는 남이 뭐가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할 말은 예. 해도 내가 마음을 좀 담고 사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남한테 내 속을 다안 비춰. 예. 아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좀 비치기 싫은 부분이 엄마 많아가지고. 자존심이 강하잖아. 예. 똥, 저 엄마 똥 같은 자존심. 그리고 근데, 엄마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예. 지금은 내가 즐겁게 살라고 하지만 좀 고달프다. 엄마가 매일 몸을 움직거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아이, 맞아요. 엄마는 눈만 뜨면 벌어야 되고, 눈만 뜨면 자야 되고, 잠도 뭐 어쨌든 모자래. 예. 돈안 해도 돼. 자식 걱정밖에 안 하고 살아? 어떻게 하셨어요? 자식 맞는데. 그럼 내가 무당이잖아. 아니, 너무 무당인 게, 맞추시니까 제가 너무 내가 잘 지금 맞추시네. 보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전화 영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 그건 나는 모르겠고, 예. 일단은 저는 보여. 아, 나는 전화점자가 그래서 많아. 보이듯이 엄마 지금 깨뽑듯이 그대로 해. 근데 엄마 자궁 조심해. 자궁이 한 번씩 냉하고 우리하다. 그리고 머리가 한 번씩 아프고 잠을 좀 많이 자줘. 그런데 엄마 가슴에 있는 것도 좀 털고 살아라. 엄마는 참 아바비 말은 못 해도 내 서방도 솔직한 말해서 잘안 믿잖아. 믿어요? 아니요. 안 믿잖아. 예. 엄마는 서방이 있다해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막 나나삐리잖아. 원래는 사주팔자 엄마 서방 없어. 그래요? 그래. 그냥 막한 집에서 사는갑다 생각하고.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엄마하고 정도 별로 없잖아, 짜다리. 내 식구니까 살지. 이제 그냥 그래도 같이 애 낳고 사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좀 사는 그래 안 편이에요. 하면 엄마 못 살잖아. 예, 왜냐면 이게 아직도 안 됐잖아요. 또 이렇게 사람 인생이 또 이렇게 어찌 또 보면 불쌍한데, 예. 또 엄마는 안 불쌍해. 엄마도 더 불쌍해야. 그렇긴 한데 이제 좀 그러니까 자식 엄마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식 보고 살았어. 예. 왠줄 알아요? 나처럼 안 살라고. 맞지? 예, 맞아요. 나처럼 안 만들고 싶어서. 너무 잘하셨어. 가슴에 엉어리 안 주려고. 엄마 아버지 없는 세상은 더더욱 엄마가 용서가 안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늘 내가 웃고 마음을 놓고 그냥 긍정적으로 살지만 마음은 엄마 늘 아파. 그래서 운동으로 엄마가 마음을 여는가는 모르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좀 내가 그런 운동을 하면 이게 모든 게싹 이렇게 내 힐링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내 그렇지, 마음이. 그렇지. 좀 걷고 예. 또 사람하고 내하고 친구하고 친구분하고 걷고 이야기하면 엄마 속이 조금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열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운동은 시작을 잘한 것 같고요. 엄마는 첫째 이후로는 신경이 많이 보기보다는 신경도 예민하지만 핏줄도 예민합니다. 근데 왜냐? 엄마는 왜 가슴에 자꾸 친정엄마가 보이죠? 그래요? 왜 그러죠? 그거는 근데 엄마가 좀 많이 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이렇게 좀 엄마가 좀 그래서 한 번씩 눈물이 나나? 항상 이렇게 엄마가 좀 엄마 인생이 좀 너무 좀좀 짠하다, 그죠?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많이 지금 몸이 많이 여기 아프시면 또 저기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식구들은 누가 신경을 안 쓰니까 좀 저도 그렇다고 내 형편을 좀 이렇게 신경 쓸 재기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가 좀좀 그래요. 불쌍하다,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쫙 나고 나도 저렇게 살까 싶어서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을 다지고 다지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인덕이 별로 없잖아? 맞죠? 맞아요. 본인이 인간적이 별로 없잖아. 내거한 개를 주면 남한테 한 개라도 못 얻어먹는 사람이 본인이잖아.
예, 아우, 진짜, 예. 식근 잘하고 나서 구슬도 돌고. 예.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안 하려고 사람 아는 게 무서워. 근데 본인은 올해는 경술년이잖아요. 올해는 저 겸운년이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또 지금부터는 본인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더 내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그러고 운동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다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조금 굳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 했어요. 응, 주말마다 이렇게. 그래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제가 본인은. 그걸 알아가지고, 예. 그러고 머리가 이래 한 번씩 아프다 하거든. 머리가 아프고 지금 자식 때문에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잖아. 예.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골이 아프잖아. 아닌가? 네, 맞아요. 몰라, 나는 내가 보이를 때 그렇게 아니, 보여. 너무 잘 딱딱 맞추셔갖고 제가 좀 놀래요. 저희 자식들을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애기들은 몇 살이에요? 큰애가 아들인데, 95년 11월 21일. 95년? 예, 11월 21일. 95년생 같으면 지금 저 의뢰생이네. 돼지띠. 29살. 생일은? 생일은 11월 21일 양력으로 해요. 20일? 예, 21일. 21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딸내미가 97년 97년 정축생. 11월 27일. 정축생 예. 20 지금 7살이네. 11월 27일. 21에 예, 어째나 그. 또 있어? 아니, 없어요. 근데 큰아 때문에 신경을 지금 많이 쓰나요? 예. 왜? 직장 때문에? 예. 직장 어디 해놨어? 아니, 이제, 얘가 이제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올해 이제 시험을, 4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이제 5월 17일 날 나온대요. 그래서 이 시험이 좀, 제발 좀잘 됐으면, 얘가 이걸 꼭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선거 관련 쪽이거든요. 시험을 친 곳이. 선거 안지로 들어가려고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4월 달에 봐서 5월 17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제발 좀, 이거 좀 됐으면 이렇게 이제 이거 바람을.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면접은 아직 이제 결과가 5월 17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면접도 봐야 되잖아. 면접이 7월인가 있대요. 만약에 붙으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붙는데도 면접 쪽에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필기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지 아직 불안하고, 지금 아직 제가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시험을 잘 됐다고 하나요? 지가 이제 학원을, 9개월간 학원에 가서 살았어요.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긴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시험이라는 게 또, 그죠? 이게 뭐알 수가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결과는 와도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는 엄마 마음을 못 놔. 그렇죠. 올해는 어차피 토끼해년에 어쨌든 의뢰생인데 예. 시험이 조금 늦게 치지 않았나 싶어. 조금 나이가 많잖아. 예. 조금 늦게 치고 얘가 동지 딸이니까 엄마 어디 가서 비는 데 있거든 좀 빌어라 촛불로. 촛불을 좀 켜고. 엄마 비는 공덕으로 가야 돼. 엄마 너희 친정에 장시 가정에는 엄마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 가정에 산소를 손을 댄것 같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친정 쪽에는. 친정에 예. 누가 찬바람이 자꾸 들어와? 그 저희 친정 쪽의 조상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조상님들은 뭐 엄마가 공덕을 많이 드려야지. 그래서 몸이 아프다. 이 집에는 몸이 전부 다 아파서 갔다는 말이 나와. 장씨 집에는. 그래서 엄마 니도 다리 근육 조심해라는 거야. 그리고 작은 딸님이 작년은 정축생이네. 야, 어디 뭐 이동수 있어? 얘는 이제 지금 저기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알바를 사회복지학과를 하고 이제 좀 정직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니까 바람이에요. 이동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동이 들어와도 얘 같은 경우에는 알바한 지 얼마 안 되지? 내년 운세를 보면은 내년에 들어가게 돼가 있어. 야는 내년은 좋아. 그래요. 올해부터. 근데 올해는 너무 일찍 들어가고 후반부터 얘가 조금 운세가 들어오니까 직장이 정직은 내년이야. 정직은 내년이고 엄마 어디 조상을 조금 빌면 야 조상 조금 빌어라이. 왜냐면 둘이 다가 지금 동지 딸인데 이 동지 딸이 엄마 생각을 해봐라. 전부 다 양육을 해도 10월 딸이고 엄마 음력으로 치면 10월에 저 조상 공덕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엄마가 많이 빌어야지. 촛불로 켜고 빌든지 어디 가시는 데 있거든 불을 좀 켜고 빌으세요. 그러고 조상을 조금 엄마 저 이제 이 아들 집의 성은 뭐야? 김씨요. 김가야? 예. 자 김씨 어디 김씨야? 김해 김씨요. 김해 김씨 그 조상들이 좀 대단하지 않나? 그죠? 예. 공부 쪽은 잘 몰라가지고. 김해 김씨들은 원래 옛날에 가수 쓰고 다니던 데가 이 장씨하고 만났으니까 장씨들도 보통 고집이 먹고 양반 쪽이잖아. 예. 왕의 쪽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자존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런 게 이제 조상 쪽에서도 굉장히 세다고. 그런 게 이 도장주를 잡고 들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산소 바람을 조금 막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저 조상 바람을 조금 막아주는 게 낫습니다. 나는 몰라 어디 가서 자꾸 불을 보이는 거 보니까 불을 좀 켜보란다. 촛불을 좀 켜든지 엄마 공을 좀 드리세요.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좀 예민하다. 딸은 예민하고 좀 몸이 조금 찹다. 냉하다. 이렇게 나오고 손발이 좀 시리다 하고 들어와 있어. 춥다 이 말이요. 근데 아들은 그나마 집단에 지 목표를 세워서 가서 그랬나가 모든 거를 다 자중을 시켜놓고 오로지 시험에만 몰두를 했다. 예, 맞아요. 애들 오로지 시험에만 몰두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날짜가 5월달이니까 한번 더 기대를 해보시고 또 만약에 올해 안 되면 한번 더 쳐. 그러려고 그래요. 한번 더 쳐. 한번 더 치고 엄마가 조금 비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은 좀 편하네요. 예, 좀 제가 애들 때문에 걱정을 사실은 많이 큰 애들 때문에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의심조사 항상 이렇게 좀 제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근데 이제 엄마 마음은 그랬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래 그렇죠. 동지 딸이고 지금 만약에 음력으로 따지면 10월이에요. 예. 10월생은 왜 조상이 돕지를 안 하면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운때도 같이 따라줘야지. 네. 올해는 돼지 때가 운때가 조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 시험이잖아. 네, 과거 시험은 자기가 비는 공덕이 없어도 조상에서도 못 따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은 사람들이 정성을 조금 많이 드리라 이 말이야. 드려놓고 나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좋은 소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랬네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어쨌든 간에 엄마 건강 조심하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엄마도 엄마지만 좀 모르겠어요. 뭔가 모르겠는데 가슴이 자꾸 이렇게 아프고 쓰리고 이러는가 몰라. 그러니까 건강 조금 조심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어쨌든 간에 잘 맞으시면 다행이고요. 예, 잘 맞고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좋게 말씀해 주시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예.